안보산업 또는 전략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 비교 우위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.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. 쌀값 안정화법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과잉 생산된 쌀을 다 사주자인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대체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지원해서 적정 규모의 생산을 도모하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서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. 절차적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그때는 협상도 협의도 하지 않고 빠져있다면 야당이 입법한 것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한 다음에 이제 와서 대책을 내겠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대책의 내용도 보면 우리가 이미 이 법안 내용에 반응해 놓은 것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. 대체작물 재배를 권장한다.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지원을 해주자. 그러면 그 대체작물의 수입 의존도 낮아지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탁상행정의 결과인지 또는 오기 행정의 결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오기 행정이 가능성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 같은 이 거부적 시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이런 제대로 된 정부의 또 여당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.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쌀값 정상화법의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제 의견을 통해서 가격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함께 하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이 사안을 제대로 지켜보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